성인 10명 중 7명은 경험한다는 질환. 현대인의 고질병, 허리디스크.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해마다 디스크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 특히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해 중년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으로 손꼽히는데요. 디스크를 그냥 막연히 방치만 하는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 다리의 힘이 떨어지는 운동의 마비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 수술하러 가니까 무서워서 아예 저는 시도를 안 했어요. 무서워서. 허리에 좋은 신비의 명약이 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를 극복한 비결, 기적의 건강 밥상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달려간 곳은 대전. 아니 근데 무아지경에 빠진 저분은 누구세요? 아무리 둘러봐도 예사 몸놀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집을 잘못 찾아가신 건 아닌가요? 끝났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혹시 디스크 고치신 분 찾아봐도? 네, 저희 아내 있다가. 접니다요. 오늘의 주인공은 허리 디스크를 극복한 김숙이 씨입니다. 네, 아프셨던 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아파서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심했었는데 허리에 통증이 오더니 나중에 다리까지, 마비까지 왔었어요. 아무것도 못한 거지. 일어나지 못하고 옆으로 돌아놓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으니까. 다리는 부어가지고 불이 차가지고 땡땡 붙고. 아, 심했어요. 엄청 심했어요. 수술하러 가니까 무서워서 아예 저는 시도를 안 했어요. 무서워서. 2009년 갑자기 찾아온 허리 디스크.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는데요. 아마 그 고통을 안 느껴보셨으면 그걸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 진짜 지금은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몸 건강한 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지금 음식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네. 드시는 게 있나 봐요. 예, 있습니다. 허리를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챙겨 먹는다는 김숙이 씨만의 비법. 바로 이 묘약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보기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럴수록 점점 더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직접 맛을 보는 제작진.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홍어탕하고 맛이 비슷한데요. 홍어탕. 과연 이 갈색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궁금한데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저랑 같이 가시면 그 보여드릴게요. 뭔가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따라 나선 제작진. 허리 디스크에 비밀 묘약이 숨어 있다는 산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아버지 아직도 멀었어요. 아유, 거의 다 왔어요. 이쪽에도 보이네. 여기. 여기도 있고. 밥지만이 나와요, 거기 약초인데. 네? 약초를 볼 수 있네. 이게 저희 식구 건강을 지켜준 거예요, 이게. 이게 우슬이라는 건데, 이게, 봐, 마디가 꼭 소 무릎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 새 무릎이라고 그러는 게, 새 무릎. 우슬은 뿌리의 마디 모양이 소의 무릎과 비슷하다 하여 우슬이라 불린다는데요. 특히 뿌리에 함유된 에크디손 성분은 소염,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우슬은 다리에 힘이 없고 저린 증상을 치료하고 무릎이 굽혀지거나 펴지는 것을 이렇게 치료하는 효과도 있고 또 허리와 척추의 통증을 완화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 우슬은 소염 진통 작용이 있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척추 관절의 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인정되고 있고 단단한 땅을 파고 캐낸 귀한 우슬 뿌리. 그런데 꼭 산에서 캐야 하나요? 여기가 하나 숨죽음처럼 이런 무공에서 캐야지 이게 얼마나 좋은데. 아 이게 그냥 이런 데서만 캐야 되나 봐요. 그래야지 약효가 있는 거죠. 효과가 좋고. 이게 무공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렁이가 이렇게 살아 꿈틀꿈틀하는 거지. 농약 한 대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지. 피디님 이거 좀 한번 잡숴보실래요?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먹어도 돼요.
갓 채취한 우슬 뿌리의 맛. 천천히 음미해 보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도라지나 도덕 같은 그런 맛이나 안 돼요? 근데 이게 생으로 먹으면 조금 독해요. 이게 생으로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죠. 박영복 씨는 허리가 아픈 아내를 위해 이렇게 매일 산에 올라와 우슬을 캔다고 하는데요. 그런 남편을 도와 김숙희 씨도 열심히네요. 지금은 전혀 허리도 안 아프신가 봐요? 허리 아프면 살 따라다니지도 못하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은 뭐 아마 토끼 잡지는 못해 토끼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슬이란 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 자랐는데 부모님이 날씨가 뭐 비블럭하고 그러면 뭐 허리가 아프다, 뭐 다리가 땡긴다 그러시면서 무슨 뿌리를 캐가지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버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우슬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허리 아프고 관절 아픈데 좋은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식구가 아프다 보니까 그때 그 부모님이 해서 드시던 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온몸에 붓기가 있던 5년 전과 비교하면 우슬의 덕을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주전자에다 아마 내가 끓여준 걸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약 먹었을 때 통증이 막 나고 그래서 가라앉는 거 그 외로 저녁에 잠을 자는데 무릎이 가벼운 거예요. 계속 먹었죠. 아프니까. 그러니까 자꾸 무릎에 물도 마르고 물도 찼었어요. 물도 마르고 통증이 가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구나 이게. 귀한 보물을 하나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김숙희 씨 부부.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정체 모를 하얀색 물을 꺼내는데요. 바로 우슬을 우려낸 물로 만든 우슬 식혜라고 합니다. 달콤한 우슬 식혜는 온 가족이 즐겨 마신다는데요. 잠깐, 그런데 이 아이는 또 누군가요? 예, 우리 늦둥이에요. 늦둥이요? 예. 제가 우슬 이거 다려 먹고 늦둥이 난 거지. 저는 수시로 먹다 보니까 이 머리가 염색하던 머리도 지금 까매져서 염색 안 해요. 거짓말이라고 할게요. 염색했어요, 저. 근데 염색하던 머리도 까매져서 안 하고. 이렇게 맨날 먹어요, 이렇게. 갑자기 보여줄 것이 있다고 방으로 들어가는 박용복 씨. 고에 간직해둔 오색 상자를 꺼내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홈스토어 같은 데서 네. 카드 계약 해주신 거라 저한테는 귀한 보물이에요. 수확한 우슬은 말려서 보관한다고 합니다. 우리 우슬을 여름에 채취를 안 하기 때문에요. 여름에 먹을 수 있게끔 해놓는 거지, 미리. 채취한 우슬은 깨끗하게 씻은 후 아내를 위한 요리로 탄생할 텐데요. 여기에는 우슬 말고도 특별한 비법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넣는 게 닭발 맞나요? 처음에는 우슬만 끓여 먹다가 닭발을 넣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더 좋은 약재를 넣어서 먹으면 더 효과를 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된 거지 제가. 닭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닭발에는 콜라겐 성분이 많은데 이 콜라겐은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은 우리 관절 질환의 연고를 재생하는 효과도 있고 척추의 디스크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결국 이러한 이제 디스크나 관절 연고를 재생시키는 영양소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지금 드시는 건 뭐죠? 허리 디스크하고 무릎 관절 쪽에 좋다는 약재들이죠. 우슬에 닭발과 네 가지 약재를 넣고 4시간 동안 푹 끓여야만 맛볼 수 있다는 우게탕. 재료들이 모두 우러나면 고자개에 내려 손수 짜내기까지 한다는데요. 아내에 대한 사랑만큼 정성 또한 듬뿍 들어가 보입니다. 정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낚았지요, 병이. 그 색깔만 봐도 정말 진해 보이는데요. 이거보다 더 좋게 먹는 방법도 있는 거지. 4시간 동안 우려낸 탕을 다시 또 2시간을 끓입니다. 왜 또 끓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여간 조금 이따 한번 보자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인고의 시간 끝에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진액. 이거 먹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 좀 기다려야 돼.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냉장고에 넣어서 한 2시간 정도? 도대체 어떤 음식이 나올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윤기가 자르르 도는 우게묵이 완성됐습니다. 우슬과 닭발, 네 가지 약재를 넣고 6시간 동안 푹 끓인 후 부치면 이렇게 쫄깃한 묵이 된다는데요. 아내를 위한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보, 이리 와봐. 이거 만들었는데 잘 됐나 한번 봐봐. 오늘도 역시
아내부터 챙기는 남편. 맛있었죠? 고소하면서 뭐랄까 톡톡 터지는 느낌이에요. 사랑이 듬뿍 담긴 우계무. 그 효능은 무엇과도 비할 바가 없어 보입니다. 오래될수록 약효가 좋다는 이 집의 또 다른 보물이 있다는데요. 바로 우슬을 1년 이상 숙성시킨 우슬 효소입니다. 묘묘한 맛이다. 드셔보세요. 그 맛이 어떤가요? 아니, 시고 뜨고 달고 해가지고 하셔야죠. 오묘한 맛이긴 하네요. 이제 이걸 반찬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죠. 이제 반찬하는데 골고루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반찬하는데 뭐 나물 무치고 할 때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같이 해서 먹으면 그 맛이 또 일품이죠. 이번엔 김숙이 씨의 차례. 평소 남편이 좋아하는 비름나물을 무쳐볼 텐데요. 지금 드시는 거예요? 이게 우슬 효소예요. 같이 나물 하실 때나 난가 같이 무쳐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끝인가요? 숙소는 양념을 전혀 안 하시나요? 예, 하지 않아도 그 맛이 고소하고 새콤달콤해서 맛있어요. 효소만으로 양념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드시면은 뭐 따로 그리 많이 드시지 않아도 평상시 음식으로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바로 이것이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아 깔끔한 우슬 효소 비름나물입니다. 여보 식사해요. 우겨탕도 한 그릇 갈았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우슬 건강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자신의 허리를 낫게 하기 위해 고생한 남편부터 챙기는 김숙이 씨. 우슬은 부부에게 건강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고마운 존재라고 합니다. 건강 차여서 고마워요. 그럼. 앞으로 더 건강해져서 당신한테 더 잘할게. 우리 가족한테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슬이. 우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내도 이렇게 건강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았다 좋아지니까 새 삶을 사는 건 느낌. 저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을 같이 나누고 살고 싶어요. 오빠 사랑해. 네.